근데 이레탈레즈는 정해놓곤 하진 않고 이제 다양하게 해요.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보통은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업을 잡아요. 라인업을 잡아놓고 얘를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찍어 눌러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얘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지렛대로 얘를 눌러서 뽑혀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얘는 가볍기 때문에 고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50개 정도? 나중에 힘이 들면은 이렇게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당 부위 타겟을 계속 하면서 이게 신장성 수축세. 이완 씨의 힘을 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앞을 지칠 때까지 놓칠 때까지 거울을 보고 라인업 해볼게요. 라인업. 자, 살짝 이제 힘 펴시고. 자, 그렇죠. 들었다가 들어볼게요. 자, 이 팔꿈치로 제 주먹을 누른다는 생각을 하고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팔을. 팔을 用你的 胳膊往这压一下. 양쪽 다 레이즈 할 때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레이즈 해볼게. 레이즈. 네. 레이즈. 하나, 둘, 셋, 넷. 더 가기 전까지 다섯, 더 여섯. 더 내려야 돼. 일곱. 더 내려야 돼. 여덟. 그렇지. 아홉. 열. 그렇지. 눌러주면서. 그렇지. 둘, 셋, 넷. 이걸 좀 이제 자연스럽게 빨리 다섯. 여섯, 그렇지. 빠르게,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계속, 둘. 지렛대를 이용해서 얘가 뚫고 나온다는 느낌. 지렛대로 얘가 뚫고 나온다는 느낌. 얘를 눌러서 뚫고 나온다는 느낌. 제가 여기로 앉아서 일곱, 아홉, 열, 그렇지. 하나, 둘.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개 더. 또는 이거? 30. 한 서른 몇 개? 50개 하면 돼요. 또 50. 근데 하실 때 지금 보면은 여기 승모근 힘주지 마시고 덤벨을 좀 멀리 보낸다는 생각하고 오시고 승모근 개입이 최소화되게. 그래서 견갑에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리시는 줄 알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좀 고반복을 해주면서 한 4세트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한 2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선피로를 주고 이제 프레스 운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음 루틴은 이제 덤벨 프레스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힘이 제일 좋을 때 고중량 덤벨 프레스를 해요. 일부러 힘이 제일 좋을 때 무겁게 이걸 사용 안 해요. 잘 저는 他做这个哑铃上举的时候呢，是一般不选择这个椅子去做的。 얘는 이제 백프레스, 비하인드넷 프레스, 바벨로 할 때는 이걸 이용하는데 프리로 덤벨 할 때는 이걸 이용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15도, 예, 인클라인 각도로. 차이점이 뭐냐면은 직각 벤치는 사실상 자극이 좋을 수 있긴 한데. 가동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어깨 관절이나 신경이나 이렇게 힘줄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이 많이 가요, 사실은. 네, 부상염이 많아요. 근데 이 이제 15도 각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눕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견봉이랑 견갑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관절이 안정화되어 있는 각도예요. 이 상태로 하면 그대로 어깨로 먹어요. 그렇죠. 부상 때문에. 그리고 자극 좀 더 잘 되기 위해. 이것도 방법이 일단은 원래는 보통 숄더 프레스 덤벨로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네.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거의 다 이렇게 하시는지. 네, 맞아요. 이렇게. 저는 좀 다르게 좀 더 어깨 타겟팅하기 위해서 고립을 하기 위해서 숄더 패킹을 하는 거예요. 살짝 이제. 견갑을 살짝 옆으로 라인업 자세로 벌려준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어깨가 제 어깨를 한번 보세요. 유심히 어깨 한번 보라고 하세요. 이제 견갑 패킹하기 전 견갑 패킹하면 어깨가 올라가죠. 이때
텐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깨. 그럼 이게 끝이야. 올라가면 풀려, 이게. 견갑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도 운동이 되지만 뿌면서 삼두도 많이 먹어요. 관절도 많이 쓰고. 근데 우리는 가슴범위를 쭉쭉 작게 해서 어깨에만 고립을 해서 부분만 복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분만 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동을 줄여놓고 이렇게 고중량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만 복을. 지쳤을 때 파트너가 강제 반복. 지쳤을 때는 파트너가 뒤에서 있으면 강제 반복하고 혼자 할 때는 더 힘만 안 풀면 돼. 이렇게 해도 돼요. 빼지 말고 최대 잡아놓고 계속 마지막까지. 이제 수축할 때 이때 운동을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무게를 통제하면서 신장도 수축 때 무게를 받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받는 거. 텐션을 만들어 놓고 얘를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무게가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무게가 다 먹기로 받게끔. 빼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점이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개만 할게. 20개. 20개? 네. 시작점이 수평에서 모으지 말고 그대로 수직으로. 여기서 뽑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저기 그치 그치 그대로 좀 더 위로. 다섯. 그치. 가슴 열고 일곱 여덟. 그치. 아홉 열 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바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쭉, 오케이. 이렇게 피라미드 세트로 올라가면 돼요. 피라미드로. 특히 이제 플레이트 할 때는 우리가 힘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끝에도 손가락 힘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잡아야 돼. 손가락이 꽉 들어가야 돼. 일단 비하인드는 백프레스를 할 거예요. 이 스펜스를 할 때 너무 이게 직각으로 쓰지 마시고 한 10cm 정도 떼어서 아치를 만들어서 경감만 딱 능형근 경감만 딱 붙일 수 있게끔. 일단 얘가 이제 고중량을 다루면은 이게 좀 안정화가 안 돼요. 아, 안정화. 이렇게 떼서 비하인드를 할 거고 그 비하인드를 컨트롤할 때 이거를 굳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자극이 좋을 수 있는데 부상 위험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는 이렇게 정수리 뒤통수까지만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 방식대로 하면 여기까지 뿐이 안 내려가요.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패킹 해놓고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빼서 어깨를 들어서 전면을 쓰면 돼요. 전면. 마찬가지로 지치면은 기시점은 잊지 않고, 잠깐만요. 하다가 힘이 들면은 최대한 수점이 안 나오더라도 부분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때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이 연출될 정도로 계속 부분 반복해주시면 돼요. 파트너가 있으면 그때 강제 반복해주면 돼요. 만약에 너무 내리면? 이제 팔꿈치가 어깨에 넘어가는 비하인드나 풀다운이나 프레스 자체가 원래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따지면 엄청 안 좋은 궤적이에요. 각도예요. 원래는. 뭐 전문의들은 하지 말라고 하죠. 엄청 우회만 각도예요. 어깨 부상염이 커요. 이거 운동. 네, 비하인드 내기. 팔꿈치가 어깨로 넘어가는 게.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디빌더들이 하는 이유는 자극이 최고로 좋죠. 전면 삼각근에 정말 전반적인 어깨 무게가 너무 잘 실리고. 이거는 어깨는 뒤에 하면 훨씬 부상염이 커요. 네. 그렇지만 바디빌더들은 한다. 너무 자극이 좋기 때문에. 또 그냥 안전하게 설치를 한 거예요. 굳이 어렵게 뽑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뽑고. 깔리더라도 실패 지점이 있어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높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인디언서 막 이렇게 뽑아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뽑아서 하고 안전하게 그냥 탁 내 깐 게 아니지. 어깨는 한번 다치면 상체 운동을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방식은 수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립을 좁게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잡을 때 그냥 이 전완근이 아까처럼 수직이 되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완근이 너무 넓어져서 Y자가 아니라 A자가 아니라 수직 11자가 되겠죠. 전완 각도가. 근데 물론 넓게 할 때는 있어요. 근데 보통 11자로 하시고 좁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좁게 하면은 내릴 때 엘보의 부상이 이게 많아요. 엘보가 좁게 잡고. 예. 그래서 최대한 11자나 조금 와이드하게 잡아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아까 호흡을 안 하신 분도 계신데 호흡하실 때는 힘을 쓸 때 뱉으면 돼요. 힘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코로라도 쉬어야 돼. 반복적으로 계속. 어깨가 이제 최대한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어깨가 최대한 서 놓고. 그러려면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면 돼요. 이때 하지도 세게 밀어주세요. 이게 없으면 이런 데로 세게 밀어야 돼. 아... 세게 밀고 하지 고정하고. 10cm 뛰고 앉고. 그렇지. 그렇지. 자, 고개 앞으로 숙여서 바가 이리로 떨어지게 바가. 그렇죠. 그렇죠. 상엽 조금 살짝 앞으로. 그렇지. 그대로 시작. 밀어볼게요.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자, 몸이 이분은 돌아가요. 할수록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상완이 회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약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밀어, 이렇게. 그냥 전완근 문제였어요. 전완근. 스트레칭. 스트레칭.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야, 회전이. 회전이 안 되니까, 이게. 이게 한쪽이 안 넘어가. 그래서 만져도 이쪽이 작아요, 지금. 왼쪽이 더 운동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더 운동이 잘 돼. 예, 이쪽이 더 잘 돼. 평상시 이쪽 힘이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운동할 때 이쪽에서 잘 돼. 스트레칭 좀 많이 하셔야 돼. 전완근도 다 스트레칭 많이 해야 돼. 스트레칭 많이 해야 돼. 홈롤러나 홈롤러 아니면 골프공으로. 전문 케어가 좋은데 일단 혼자 하게 되면 일단은 아픈 부위 찾아서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어요. 이분은 그냥 다 말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썸네스 그립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스냅이 너무 꺾여갖고. 힘이 그러니까 좀 여기 실어서 여기. 힘이 여기. 딱. 근데 지금 아까는 이제 너무 꺾였어. 아까는. 팔꿈치는 빼지만 얘는 계속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서 적정 중량 올리시는 게 좋고 일단 구분점을 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론트 레이즈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엄지를 올리는 거랑 이거랑 좀 달라요, 차이점이. 엄지를 올리는 거는 좀 이제 여기 안쪽 깊숙이 소흉근까지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안쪽. 근데 얘를 틀면은 힘이 이리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리로. 상완이랑 이쪽 커팅하려면 전면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힘이. 이 세우면 힘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힘이. 쓰면서. 근데 이걸 할 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엄지를 멀리 보대, 멀리. 덤벨을 멀리 던져야 돼. 네.
이렇게 들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힘이 전완근에만 가는 거야. 이도로 되는 거야. 그렇지. 이도나 전완근만 가는 거니까 최대한 멀리. 멀리. 그렇죠. 멀리. 20kg 무거울 수 있고, 일반 분들은 뭐 한 6, 뭐 10, 12, 14 이 정도까지. 한쪽에 15개 정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되게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어떤 날은 저는 그냥 한 손씩 10개 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 세워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다양하게 본인이 좀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유동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너무 좋아. 회장. 엄청 좋아. 많이 되는 게 좋아요. 좀. 양손으로. 양손으로 이제. 상체 좀 숙여서 할게요. 살짝. 눈높이까지 들게요. 됐어. 오케이.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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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체를 한 20도 정도만 숙여서. 20도? 네. 네. 그 상태로 그대로 새끼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해서. 옆으로 하지 마시고요. 바깥쪽으로 해서 밀어내는데 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팔 다 락 걸어놓고 상암만 밀어내는 거, 이렇게. 원래 패트플라이가 있으면 그대로, 패트플라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어기 때문에 그대로, 요각도 그대로. 이것도 굳이 안 올려도 돼요. 후면에만 실리게끔 무게를 약간 조금, 이것도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중량을 적정하게 하시면 되고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20개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정도? 예, 최소. 얘를 좀 고립을 꽉 해놔야 돼요. 그냥 영원없이 당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렇죠. 패킹 해놓고. 작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라인업 상태로 약간 견갑 잡아놓고 그대로 그렇죠. 살짝 뒤쪽으로 하셔도 되고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수직에서 뒤쪽으로 이거 본인 유연성에 맞게끔 이 정도. 네. 끝나면은 바로 컴파운드로 로프를 하실 건데 로프 일정을 잡아주시고 시티드 하시는 게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앉으시고. 이때 틀어서 손등이 위로 가게. 그리고 이 손등이랑 전완 상완이 최대한 수평이 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서 승모를 잡으면 안 돼요. 승모를 접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최대한 나갈 때도 그렇죠. 나갈 때도 얘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어깨로 잡아놓은 그 수축감 그대로 잡아놓고 통제하면서 가야 돼요. 앞으로 후가 한번 지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대신 최대 후면 삼각근에 좀 힘을 물어놓고. 그럼 얼만큼? 처음에 힘이 좋을 때는 최대한 이게 닿을 때까지. 근데 분명히 하다가 지쳐요. 네. 지치면은 그냥 이렇게 최대한 작게 세우지 말고 좀 앞으로 숙여서 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게 더 느낌이 더 좋아요. 다시 노. 너 옆으로 괜찮아. 둘 안 쓰게. 네 좀만 올릴게요. 덮일게요. 여기 그거 서울 딱 잠깐 이제 딱 잠깐 아니 이걸 덮일게. 그렇지. 펴놓고 좀만 올릴게요. 맞죠 이거? 맞죠. 이제 다 이제 이거 그렇지. 좀만 저거 내면 다 많이 안 올려도 돼. 너무 많아. 태가워. 여기까지 알지. 到这里，到这里。 힘주고 눌러줘. 힘주고 눌러줘. 用力往下压的感觉。 계속 이렇게 나와. 힘이 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억지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저로 가볼게요. 무게 하나, 무게 하나 올릴게요. 저 끝에, 끝에 앉고. 그렇지. 하나,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연속적으로 둘, 리듬감 있게. 멈추지 말고 바로 셋. 不能 直接 直接 네, 다섯, 네,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무 개 더. 하나, 짧게, 여기까지, 셋, 여기까지, 넷, 이렇게, 다섯, 짧게, 힘 풀지 말고, 여섯, 여기만, 그렇지. 일곱, 일곱, 여덟, 좀만, 좀만 당길게요.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둘, 둘,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괜찮아, 아홉, 열, 됐어. 운동 오래 했냐 물어봐 주시겠어요? 운동 오래 했냐고. 10년 운동. 몸이 틀어진 거 아니냐고 물어봐 주세요. 틀어진 거. 몸이 불균형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 주세요. 좀 심한 편이에요. 본인이 알고 고쳐나가야지 나중에 더 10년 이상이 되면 많이 틀어질 거예요. 바디빌딩은 이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입시하면 안 돼요. 나 자기 몰라. 무너지면 올바, 균형이 딱 맞아야 돼. 좌우 대칭이. 감점 점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클래식 피치크 선수 중에 이런 애 한 명 있거든요. 걔는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각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해야지 얼굴이 보인대요, 앞에가. 그래서 그 하는 거 어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이런 불균형은 안 되는 거지. 중요해요. 본인이 알고 고치려고 해야 돼. 본인이.